이제 수빙의 빈남 두 번째 B 파트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여기 1번을 1번 손가락, 여기 3은 3번, 여기는 새끼인 4번 손가락 사용하셔서 오른손 기본 패턴으로 해서 요 1로 딱요 2만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유연하다. 만약에 요 2번으로도 한번. 네, 그럼 뒤에가 좀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1번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연결돼서 요 3은 자연스럽게 2번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3번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요 3이랑 요 3은 같은 위치죠? 그래서 유지해놓고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올려주셔서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좀 해주시는데 엄지를 3번 치거나 2번 치거나 요건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랑 여기는 그래서 엄엄딱딱땅땅 엄지 3번을 가든 엄지 2번에 나머지 손가락이 연주를 해주던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2는 1번 손가락 눌러주셔서 요 2요. 그래서 네, 요렇게 B 파트의 4마디를 천천히 살펴보면 네,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겠죠. 왼손이 좀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각도가 이게 더 나을까요? 네, 자, 그다음 밑에 다음 마디 네 마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끝났어요. 방금 5하고 2, 요 1번 손가락이 옆으로 쇽 빠져서 네, 이렇게죠. 저는 여기서 요 3을 1번 손가락으로 연주를 합니다. I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새끼도 좋은데 2번, 3번, 새끼 아니면 2번, 3번, 3번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지금 2하고 3이 이렇게 잡혔죠? 얘네를 위아래로 하나씩 바꿔주면 2, 3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새끼손가락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4로 가도 좋고 3번으로 가도 좋은데 손이 작은 경우 저같이 작은 사람은 새끼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드르릉 걸고 드르는 걸고 해머닝.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풀링, 그 다음에 당겨주고 1번 손가락이나 2번 손가락으로 이걸 쳐주시는데 저는 여기를 2번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구간은 또 살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네 마디를 또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이를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치고 해머링 엄지로 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를 끌어올려서 쳐도 좋고요.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2는 그대로 사라지고 1이 이렇게 1번 손가락 나타나고 3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엄지를 두번 써주는 거죠. 5, 4.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는 1번, 3은 2번으로 해서 풀링 만들어주고 여기 3을 3번, 여기도 풀링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3이
이렇게 하나 위로 올라가고요. 요 3은 요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거겠죠? 네, 그럼 여기 네 마디를 또 연결해 보면 네, 한번 더.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 마디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B 파트의 네 마디 보시면 29마디부터 32마디죠? 다시 1번은 1로, 3은 3번으로 사용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3이 0으로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엄지가 5번, 나머지 4, 3, 2를 1, 2, 3번 손가락으로 IMA로 사용해서 그다음에 2하고 3은 C 코드 모양처럼 2, 3 잡고 풀링이 있네요. 그다음에 다시 3 쳐주고 이런 식으로 손 버려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2, 3, 2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는 3번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C 파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3번 사용해 주세요. 여기까지 연결 천천히 해보면 식으로 C 파트로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